사자 직업 전문가들의 근본 없는 대화 전쟁,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어? 여기. 좋아하는 작가 사인회에 왔어요. 나 잠깐만요. 네. 그때 갑자기 시작된 플래시몹. 사람들 손에 이끌려 무대 중앙으로 나가게 되는 우리. 아, 저 아니에요. 저 진짜 괜찮아요. 진짜 진짜 괜찮아요. 아. 킹 받네요. 아, 프로포즈. 결혼해줄래요? 플래시몹 프로포즈. 감동이다 대 최악이다. 오진우 선생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엄청 감동이죠. 그거에 들인 어떤 노력, 또 용기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엄청난 추억이지 않을까. 이경민 변호사님의 입장. 저는 이거는 진짜 최악이고 이게 전형적인 명예훼손이에요. 아니 봐봐, 지금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 네. 공연성이 인정이 돼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원하지도 않는 지금 프로포즈를 해. 근데 이렇게 이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이거는 진짜 뭐 전형적인 명예훼손이고, 만약 이것을 유튜브에 올렸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죠. 형사처벌 어떻게 할 거야? 최악이다. 전형적인 범죄행위예요. 아, 전형적인 범죄행위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 뭐 감동주의, 눈물주의 이런 영상들을 보면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나도 저런 프로포즈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혹은 나도 저런 프로포즈 하고 싶다, 이 친구를 위해서. 근데 그런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고 이런 영상들 같은 경우는 진짜 잘된 영상, 좋은 예만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보통 명예훼손죄에서는 전파성 이론을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른 사람한테 가서 퍼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인으로 이야기를 해도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플래시몹 봐봐, 1인이 아니야. 사람들 막 카메라 들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찍어서 막 올릴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여럿이 되기 때문에 형량이 엄청 올라가요. 이거 정신과에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스트레스들을 쫙 이렇게 연구한 게 있어요. 홈즈 라의 스트레스 척도거든요. 거기서 결혼이 차지하는 게 7위예요, 7위.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결혼은 해고랑 퇴직보다 높게 돼 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리 긍정적인 변화여도 그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거든요. 메리지 블루라는 말도 많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좀 우울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때 상대방이 플래시몹 프로포즈를 준비해 준 성훈 씨처럼. 오! 이게 약간 불확실한 불안감이 좀 사라질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그 생각이시네요. 임수양 씨가 아까 좀 뭐 표정이 행복해 보이진 않았지만, 예, 그래도 곱씹어 생각해보면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결국은 좋아할 것이다. 그럴 수 있죠. 정신적으로 좀 폭력적인 생각 아닌가요? 자기 만들. 이 드라마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됐? 임수양 씨가 성훈 씨 안 만났고요, 신동욱 씨랑 이어져요. 그러니까 플래시몹 프로포즈건 떠나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 성훈 씨가. 또 신동욱 씨가 플래시몹으로 했으면 좋아했다. 좋아했다. 아니, 이 정도로 좋아하시면 나를 모르는 한번 도와드리죠. 결혼 전이신데 영동대로 사거리 같은 데서 좋을 것 같네요. 그럼 합의서 양식 준비해갈게요. 피해자가 합의서 써주세요. 지금 오진승 선생님이 결혼을 한 2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난주 수요일에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이제 신혼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서, 네, 신혼집에서 했습니다. 고양이들한테 이렇게 또 예쁜 뭐 분장을 해서 기다렸는데, 날이 또 날이라고 회식을 그때 한 거야. 아... 제가 전화를 했어요. 평상시에 술 마시고 이럴 때 전화 안 하는데 받기를 곤란히 하는데 제가 전화하니까 받아요. 와라. 그때 이제 약간 여자친구는 이 오빠 왜 그러지? 이러더라. 프로포즈는 꼭 이렇게 계획대로 돼요. 왜냐면 맞아, 맞아. 선생님 입장에서도 만취해서 들어오시면 안 되지. 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됐어요, 마무리가. 약간 술 기운이었는지 몰라도 많이 울었어요. 저는 이게 골프장에서 했는데, 근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제일 친한 아나운서가 최기환 아나운서 선배랑 친해요. 엄청 친했어요. 골프캐스터예요, 골프캐스터. 그때 또 골프 중계를 1년 내내 하고 이러시던. 정식아, 나는 엄청난 아이디어. 공을 딱
치는 거래요. 어 뭐야? 와우. 들어간 거 홀인원 아니야? 아. 들어가지고 딱 봤을 때 공을 꺼냈을 때 여기에 반지가 아. 매달려 이렇게 하재요. 나는 골프도 잘 못 쳐. 최기원 아나운서 캐스터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본인 직접 중계를 해. 조장식. 이거 있으면 진짜 대박이다. 와이프한테 직접 가서 보라고. 아. 어 이때 착 해서 반지가 해서 어 오빠 이건 뭐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떼서 던져버리고. 야 이거 뭐야? 어 오빠 들어갔어. 저거 뭐야 하는데 아니 오빠 공 들어갔다는 데 왜 안 좋아하니? 어떤 프로포즈가 참 다양한데 맞네요. 요즘에 인터넷 속에서 커뮤니티에서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포즈 타이밍 언제가 좋을까? 결혼 약속을 하기 전대 결혼 약속을 하고 난 후.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결혼을 약속한 이후에 근데 해외 이런 거 영상 Say yes! Say yes! Yes! 약간 이게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감동은 약간 네. 어,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로맨틱함이 좀 떨어져. 저도 약간 결혼 준비를 하기 전에 이걸 했으면 훨씬 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오진승 박사님은 네. 혹시? 드는 비용이라던가 드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결혼 전에 하기는 또 쉽지가 않고. 아 맞아. 프로포즈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예물이 수반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예물을 주는 것은 민법상 증여행위예요. 이게 해제 조건부 증여. 일단 주는데 너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나중에 파혼이 되면 돌려받을 수 있죠. 그냥 주게 되면 그냥 증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로 서로 의사합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프로포즈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물을 전달을 해야 해제 조건부 증여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기로 안 하고서는 이제 반지를 주면서 프로포즈를 하면은 받은 사람이 그냥 가져도 돼요? 그렇죠. 그냥 증여예요. 무상 증여. 그냥 준 거예요. 프로포즈의 성공 여부를 눈물로 보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 네. 성공적인 프로포즈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눈물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눈에 띄는 건 뭐냐? 반짝거리는 다이아. 해제 조건부 증여로 줬던 그 반지. 뭐 쉽게 표현해서 다이아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아까도 근데 제가 클래시몬 봤을 때 다이아는 엄청 크더라고요. 성공적인 프로포즈는 그래도 물질. 물질로. 남는 거. 눈물은 휘발성이잖아요. 없어져. 가끔 없어져. 그러니까. 근데 다이아 계속 남아있어. 그럼 뭐 플래시몹을 해도 괜찮다? 그러면 조금 괜찮아요. 수치스러운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어, 설득력이. 우리 오진승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저는 따뜻하고 자상해서 컨셉을 잡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진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 진심.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다 좋았는데 편지를 안 써서 그걸 아직도 뭐 잔소리를 듣고 있는다. 저는 한 편지가 2주 정도 걸렸어요. 너한테 처음 반했다. 너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순간. 그런 것들을 짚어주면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때 기억이 나요. 너무 행복해 주셨네. 거기 취기까지 쓰셨어요. 취기까지 쓰셨으니까 눈물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말씀하신 게 다 맞는 것 같은데 반지도 뭐 표현이 될 수 있고 디테일한 편지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받는 사람이 다 다르고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공유한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프로포즈를 하는 게 참 어렵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두 분께 마지막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몹을 준비하는 그 비용으로 조금 더 큰 다이아 반지를 사. 여자분들이 꽃을 좋아하는 게 꽃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꽃도 모르는 남자가 쭈뼛쭈뼛 이렇게 꽃집에 가서 꽃을 사갖고 와서 약간 부끄러워하고 눈치 봤던 그 모습까지 생각한다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플래시몹 프로포즈 그거보다 100배 노력. 아, 그 정도는 기가 막히죠. 춤을 추는 사람도 수치스러울 거예요. 그럼요. 어쨌든 이 프로포즈를 고민하는 예신 예랑이 분들께 오늘 이 토론의 내용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토론을 들은 여러분들의 의견 진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